센거 간다. 거기까지. 아, 거기까지. 아, 뭐야. 그러면 술이지. 술. 자,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아, 목덜미. 나 술 잘 못 마시는데. 아, 한 잔 먹었는데도 벌써 덥다. 혹시 흑기사. 나 대신 흑기사 해줄 사람 없나? 아유. 결혼 전에도 적당한 플러팅만으로 남자들의 애간장을 녹이며 희망 고문이 튀기던 아내다운 놀이였죠. 언니. 언니? 언니는 뭐야? 잠깐만. 언니요? 거기 여자들은 좀 친해진 남자들한텐 다 언니라고 불러요. 혹시라도 말 실수 나올까봐 문자를 해도 할 때도 그렇지? 그렇게 언니로 통일하는 저게, 거지. 저게 현실의 리얼이라고? 와, 야, 진짜 머리 쓴다 진짜. 처음에 언니들이 친구한테 언니들이 좋아하겠네가 오빠들이 좋아하겠대 그 소리. 아니 예전에 남자들이 왜 의심살까봐 이렇게 술집 같은데 가면은 뭐 김과장, 박과장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대부분, 누구 형 대부분 거래처 직원으로 돼요. 거래처 직원으로. 완전 그거네. 그래야 남편 있을 때 전화와도 당황하지 않는다고. 대박이다. 야. 저 당당하게 이렇게 핸드폰 보라고. 언제 왔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오늘 낮에 세리 엄마 만났어. 윤주 씨. 어머, 어디서요? 지우 학원 데려다 주다가. 근데 그 두 사람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던데. 아, 참. 아, 내가 친구 잘못 돼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 당신이 소개해줬다며! 누가 그래요? 언니. 지금 남편이랑 저녁 먹으려고. 내가 이따가 할게. 끊어. 밥이나 해야겠다. 거기 여자들은 좀 친해진 남자들한텐 다 언니라고 불러요. 언니. 지금 남편이랑 저녁 먹으려고. 오직 아내만 바라보고 사랑하며 아내 바보로 평생을 살아온 저는 끝까지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아, 왜? 그새 또 목소리 듣고 싶어? 남자들의 이름을 모두 언니로 저장해놓고 언제 전화가 걸려와도 당황하지 않으려 평소에도 언니라고 불렀던 아내의 치밀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와, 진짜 치밀하다. 야. 내가 놀 만큼 놀아봐서 아는데 거기 온 남자들 그냥 예쁜 유부녀랑 가볍게 즐기고 싶은 거야. 근데 난 그게 열이 받는 거야. 뭐 지들은 뭐 달라? 지들은 불륜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치. 절대 그게 끝일 수가 없어. 지금 몰라도 이 사람이란 건 결국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돼 있거든. 너 그건 과학이다. 내 와이프가 문제가 아니라 애송 씨가 큰일이야. 왜? 우리 와이프는 오히려 순진해서 쫓겨났다더라. 쫓겨났다고?
전부터 내가 경고했지. 소문나지 않게 여기서만 끝나라고. 싸잡아서 내연녀 취급당하게 생겼어. 남편이 생활비 안 줘요? 무슨 선물을 다 받아 챙기고. 형편이 어렵나 봐. 자식 있는 애 엄마가 행동을 그렇게 가볍게 하면 안 되지. 뭐야 저게. 각오 아니다 진짜. 저는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더군요. 어디까지가 바람인지. 이혼소송을 하면 이 정도 증거를 가지고도 유책배우자가 되는 건지. 저 정도 사항도 유책배우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유책이라는 건 사실 그 부정행위랑 유책이랑 좀 달리 생각하시는데 유책 중에 이제 부정행위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냐라고 물으면 뭐 있다라고 말할 있다라고 수 있는데 얘기하면, 이제 이게 부정행위냐라고 물으면 좀 이제 판단을 그렇죠,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저들의 주장이라면 네. 우리는 불륜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죠. 대화만 했다. 그쵸. 어떤 스킨십도 안 했다. 근데 그쵸, 반복적으로 그쵸. 습관적으로 저기 계속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저 행위 자체는 사실 부정행위는 아닐지언정 유책 사유는 유책배우자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혼인 파탄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면 바람이 아니다. 나는 비슷하게.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게 유책 사유가 될 만한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런 케이스 없어요? 황혼이셨어요. 나이가 네. 좀 지긋하신 분들이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우연히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톡이라는 걸 배우셔가지고 이제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서로 막 감정에 취해서 밤에 막 문자 보내고 너무 슬퍼요 막 이러다가 뭐 사랑해요까지 막 보내고 이러시다가 자기끼리 세렌디피티야 네. 막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배우자한테 인지가 돼서 이제 소송을 당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부정행위로 이제 인정이 됐어요. 그냥 톡톡 주고받는 것만으로 네. 기간이 좀 오래되고 그 사이 뭐 그렇게 길진 것들이...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화로 주고받은 게 통상적인 이제 연인 간에 주고받은 것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이제 부정행위가 인정된 건 있었거든요. 막 육체적인 관계가 있던 없던. 근데 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이분들은 정말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그 당시 그냥 감정에 취해서 그냥 그때 보낸 거다. 그러다 교회 다니고 그래서 사랑한단 말 많이 한다. 막 그렇게 그랬거든요. 자매님 사랑해요. 자매님. 그건 좀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막 서로 했는데 결국에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는 와중에 또 어이없는 일이 생겼죠. 또? 아, 잘 끝난 것 같아요.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아이고야. 어? 배우 선생님. 데디 왔어, 데디. 안녕하세요. 저 지훈이 영화 선생님입니다. 저 본론만 얘기할게요. 저 예성이 누나 사랑해요. 아, 저 왜 저러죠? 아. 원래 이혼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요. 누나가 힘든 결혼 생활 견디는 걸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어요. 미치겠다. 나가. 나가라고 이 새끼야. 고소하기 전에 조용히 나가. 병원 와서 저래. 누나한테도 이러겠네. 누나 진짜. 진짜. 도대체 내가 모르고 있는 진짜 아내의 사생활이 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와 진짜 뭐지? 야 주혜성,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병원까지 찾아오는 놈도 있고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지금 그 말을 믿어? 아 정신 나간 애가 무슨 말을 못해? 당신이 그만큼 흘리고 다녔으니까 빌미를 줬겠지. 남자 혼자 미쳤어? 뭐라는 거야? 나 주혜송이야. 기억 안 나?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집 앞에 줄을 서 있었어. 너무 곱더라고. 이쁜 게 죄야. 어우. 그래서 넌 잘못이 없다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청혼할 때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옆에만 있어달라며. 근데 나는 애를 둘이나 낳고 완벽한 전업주부로 살고 있어. 애들 클 때까지 앞으로 10년은 더 이렇게 살아야겠지. 근데 이 정도 재미도 못 느끼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아. 와. 첫 만남 때가 생각났죠. 여왕벌 옆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수많은 일벌들. 그 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아내를 차지했다 생각했는데 결국 저는 여전히 여왕벌을 떠받들고 살아가는 일벌 중에 하나였던 거죠. 아내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자였고요. 자기는 너무 예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간단히 말해서 아내는 앞으로도 계속 어장치는 재미로 살겠다는 거죠. 그거는 너무 예쁜 넘사벽 아내와 결혼한 잘못이라고 지금 와서 후회하는 저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아내의 실체를 몰랐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대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아내를 맞춰줘야 할까요?